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오늘 아침은 선물 받은 떡국떡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떡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10분 만에 만드는 떡국 끓이기가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저는 황태가 없어서 몇년 전에 콜라겐 형성에 좋다는 황태 껍질을 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썼어요. 스위스 음식들이 대부분 짠 편이라 평상시에 늘 짜게 먹었지만 요즘은 싱겁게 먹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다 끓여낸 떡국을 보면서 떡을 보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놀러 와서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면 왠지 오지 않을 것 같은 친구라 유혹하듯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대답은 고맙다는 말. 고마운 건 나인데 왜 그녀는 자꾸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걸까요? 오지 않겠다는 그녀와 조금은 긴 카톡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떡국이 먹고 싶은지 어떻게 끓이는지를 물어봤고, 저 역시 처음 끓이는 거였지만 그녀에게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남아 그녀를 웃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게도 고마웠다고 인사를 전하고, 이렇게 구정을 맞아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친구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당연하게 여겼던 김치. 떡국과 함께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사라 아빠 케유를 비는 댓글도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